여야 모두 대선 경선이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. 민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첫순회 경선에서 압승하면서 대세론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. 반면 국민의힘 선두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고발 사주 의혹과 후발 주자들의 추격으로 고비를 맞고 있는데요. 자, 민주당부터 가보겠습니다. 이재명 지사는 본선까지 염두에 둘 여유가 생겼고,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일정 대부분을 취소하며 깊은 고심에 빠졌습니다. 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. 충청권 경선에서 과반득표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권리당원 구애와 외연 확장,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전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. 문재인 정부와 앞으로 만들어질 이재명 정부는 대체 어떤 관계냐? 기본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는데 가치들은 다르겠죠. 흑색도 백색도 아닌 더 아름다운 색. 청출어람이다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.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면서도 바꿀 건 바꾸겠다는 메시지로 중도층을 겨냥한 걸로 풀이됩니다. 이재명 지사 캠프는 경선 후 본선을 겨냥해 당내 단합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. 더 빨리 단결하고 본선에 원팀으로 출전하는 것이 가장 큰 본선 전략이라는 네거티브라고 하는 게 선거에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주 분명하게 입증이 됐습니다.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예정된 일정 대부분을 취소한 채 반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. 언론 인터뷰 등 일정 6개 가운데 1개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대리인을 보내거나 아예 취소했습니다. 이낙연 후보님을 또 지지하셨던 많은 분들이 힘이 빠지고 또 힘들어 하실 텐데,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는데, 더 확신을 좀 드리지 못한 게 아닌가. 충격에 빠진 이전 대표 캠프는 재정비를 거쳐 조만간 반격 전략을 발표합니다. 채널A 뉴스 김철욱입니다.